안녕하세요, 또마요. 몇 개월 안 됐어요. 6월달 친구들이랑 휴가를 가자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땡땡을 갔어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갑자기 아기 소리가 나서 입구에서 도망쳤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 땡땡은 소문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그 모텔 자리는 대나무 밭이었고 그 대나무 밭 가운데 무령왕이 있을 법한 묘가 있었다고 해요. 이 터에 그 묘 주인은 태어난 지 9개월 뿐이 안 된 아기 묘인데 아기 묘를 그렇게 크게 묘를 썼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말씀하시길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밤에 그곳을 지나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한쪽 팔과 다리가 절단된 아기가 대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는 집 마리에 눕혀 있었는데 버려진 유기견이 와서 팔과 다리를 물어 뜯어 버려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 많은 곳에 대나무를 밀고 모텔을 지어 사용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대나무가 절대 모자라게 대나무 뿌리까지 포크레인으로 모두 제거를 했는데 모텔이 개업하고 3년 뒤부터 갑자기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아기 울음소리, 아기 장난감 소리 그리고 손님들도 화장실 창문이나 창 밖에서 아기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마형, 그 모텔 가시더라도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말한 이 사연은 동네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내알 실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와 미쳤다. 이게 건물 악건물인 것 같네.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쯤은 옆에서 이건 지금 앞에서 제보자고 말이 맞네.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네. 그렇게 밀어도 대나무가 또 자란다는 말 맞네. 시계가 아직도 지금 시간이나 여러분 시간 맞습니까 지금? 어이구, 지금 시간 맞아요? 저기 시간 누구야? 누구야? 아가야? 아가 사람 사람이야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너? 누구야 뒤에? 오늘은 도망가지 말만 하면 누구야? 어? 어?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할까? 누구 혼자 있어 지금? 뭔 소리야? 뭐? 와, 미쳐. 야. 됐다. 부조. 부적을. 너 누구야?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안 나와? 너 들어가.
자꾸 나오려고 잠깐만 기운이 너무 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 부적을 이 태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그렇지. 이거 그런 그렇지. 내가 부적이 안 먹힐 줄 알았지. 나와봐. 어이. 아무 힘도 못 쓰잖아. 못 나오잖아요? 자, 얘기로 합시다. 애기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사람 같은데 누굽니까,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아! 누구? 아! 아! 당신 명심하시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내쫓기 위해서 나 겁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안 나가. 어디 있어? 어딨어요? 헤이! 헤이 헤이!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여기다! 있어. 있어. 어?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나와! 목소리야! 막판 해보자, 그 말이야, 지금? 은근히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생각보다.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여기가 뭐 모텔이긴 한데 뭐 일반 농가도 아니고 모텔이긴 하지만 뭐 여기도 시골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쯤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온이 아까처럼 완전히 틀려버리네. 아까처럼 완전히 틀려버려. 여러분들 잠깐만요. 기온이 여기서 뺐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숨기고 있거나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좀 나가고 싶기는 해요. 지금 배도 계속 아프고 손목도 조금씩 이제 통증이 데미지가 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 일이 더 큰일이 생기면은 좀 크게 다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